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죠. 벌써 우리 2016년 12월을 맞이했습니다. 변함없이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때로 우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또한 그 진정한 의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 절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내가 올해만큼은 진정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진정 그분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새 생명의 풍성함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어떤 쇼핑몰을 찾는 것보다 또는 여러 가지 행사에 쫓아다니는 것보다 또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을 펼친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 말씀들을 펼친다면 그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야 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요. 물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둘 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즐겨 접하게 되는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먼저 세례 요한을 거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매우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아주 엄청난 명제를 가지고 시작이 됐지만 어김없이 다섯 절만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저 거쳐야 되는 사람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치 세례 요한을 거치지 않고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동방박사의 이야기,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찾아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만난 이야기,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동방박사들이 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세례 요한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역시 세례 요한이 곧 등장을 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은 아예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소개하기 전에 사가랴 선지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 들었지만 자식이 없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굿뉴스를 전파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복음서가 하나같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먼저 거쳐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준비케 하는 그 길, 그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만민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어때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참으로 진정 또 다시 한번 깊이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세례 요한을 거쳐야 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참으로 미친 사람같이 아랑곳하니하고 담대하게 그 광야가 쩡쩡 울리도록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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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도 변함이 없이 똑같은 메시지를 항상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 조금 더 부드러운 메시지, 조금 더 위로의 메시지, 조금 더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메시지, 특별히 이렇게 좋은 계절에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왜 그런 메시지를 드려야 하느냐. 그래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응답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아주 절친한 친구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의사가 아주 그냥 자상하게 모든 검사를 마치고 뭐 친한 친구니까 있는 그대로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네가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앵자이어티, 그 불안과 걱정, 근심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두 가지를 처방을 해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나는 내가 특별히 그 불안감을 없애는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어. 그 약을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네가 날마다 설교하는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 되는 거네요. 이 목사 친구가 다시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할 때에 이것도 친구를 찾아가야 될 텐데 이 친구를 찾아가면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주저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 된다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면 된다고. 여러분 그게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곳에서 돌이켜서 진실담으로 불의를 버리고 공의한 삶으로 욕심을 내버리고 이제는 내 것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회개의 마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아기로 탄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공의를 세울 것이고 그분이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워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고백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나 만일 비교를 한다면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천한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본질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이 땅에 발을 씻고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주신 생명력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이 변화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 주님을 만나려면 회개하라. 음악 프로그램이 보잘것없어서 내가 찬양을 듣고 칸타타에 참여하면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그냥 남아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 내 심령의 상태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또다시 우리를 주의 성찬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떡과 잔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허락하신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쳐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